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룡입니다. 오늘은 맹자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한문 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의왕 상편의 4장입니다. 그래서 양의왕과 맹자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장에서는 양의왕이 리를, 이익을 물은 데에 대해서 맹자가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있었고, 2장에서는 맹자가 여민 해라, 여민 동락, 같이 즐길 줄 알아야지 그게 즐거움이지 홀로 즐기는 건 즐거움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3장에서는 50보 100보를 비유해서 왕도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옷 입어서 춥지 않고 고기 먹어서 배고프지 않고, 그래서 양생상사의 무감이면 그게 바로 왕도 정치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왕왈 과인 원한 승교, 그래서 과인은 과덕치인, 내가 자기 자신을 원합니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뭐를 원하냐면 안승교를 원합니다. 목적어로 안승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은 편안하게 하게, 부사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기꺼이, 부디, 이렇게 부사로 해석을 하면 되고, 승이 서술어입니다. 승, 받다, 가르침을 받다. 그래서 교가 목적어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 2, 3장에 이어서 4장도 가르침을 한번 주십시오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살인 이정여인 유이이호, 그래서 유가 나왔습니다. 유, 그래서 있다. A에 B가 있다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호가 나와서 의문사, 그래서 있습니까? 묻는 문장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있다, 요 뒤에는 주어가 등장하는데, 요 주어는 이가 주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A 뭐뭐 하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살인, 죽이다,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는 수단, 방법. 그래서 정은 몽둥이, 연은 그리고인데, 또는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몽둥이로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 또는 이는 칼로서 몽둥이로서 죽이는 것과 칼로서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거기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가 나와서 약간 어려워지는데, 이건 이지의 준말이다. 지가 생략돼서 앞에 걸 살인 이정여인을 한번 다시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과 칼로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 그 가운데에 다른 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요 왈은 양의왕의 대답입니다. 양의왕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몽둥이로 때려 죽이나 칼로 찔러 죽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이야. 그래서 이는 또 이지의 준말로 지를 생략했다. 그것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없습니다. 몽둥이나 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다시 묻습니다. 여기는 맹자가 다시 묻는 주어는 맹자왈 하면 되겠습니다. 이인 여정 유이 이호 그래서 있습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인과 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인 이인 여 정. 이렇게 풀었으면 살인이 앞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생략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날로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정치를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거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이지. 그것으로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왈은 양의 왕이 또 대답합니다. 무이이야. 그래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몽둥이나 칼날이나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쉽게 대답했지만 여기에서 맹자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를 잘못해서 죽이는 것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양의왕이 다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할수 없이 무이이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왈은 맹자왈입니다. 맹자가 또 깊이 파고듭니다. 포유비욕 구유비마 민유기세 야유 아표. 그래서 포는 부어포인데 부죽간. 부죽간에는 뭐뭐가 있다. 비육, 살찐 고기가 있고, 구는 마구간. 마구간 구. 구에는 있다. 살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죽간에는 요리하기 위한 아주 살찐 고기들이 많이 있고, 왕이 길르는 말에는, 마구간에는 아주 살찐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는 기색, 굶주린 얼굴색이 있고, 들에는 또 있습니다. 굶주려서 표, 굶어 죽을 표자, 굶어 죽은 사람 표자. 그래서 들에는 굶을 아자입니다. 아, 굶어서. 굶주려서 굶어 죽은 사람이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차 솔수이 식이냐 그래서 차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포유비육하고 구유비마하고 민유기색하고 야유아표한 것 이것은 솔수해서 이끌다 짐승을 이끌어서 그리고 식인냐 먹다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A는 B이다. 이것은 부죽간에 살찐 고기가 많이 있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많이 있고 그러나 백성 중에는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주려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 것. 이것은 짐승을 이끌어서 사람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 3장에서는 인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먹는 것을 먹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식인.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먹는 것을 빼앗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살찐 고기와 살찐 말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시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 이것 또한 사람이
싫어하다, 그것을. 그것을 싫어하는 바인데, 동물끼리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것 자체를 사람이 싫어하는 것인데, 위민부모행정 불면허 솔수이식이인 오재기 위민부모야. 그래서 위민부모에서 이렇게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A의 B 명사 백성의 부모가 되다 뭐뭐이다 되다 행정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불면허 술수이식인 그래서 불면은 벗어나지 못하다 뭐뭐에 대해서 무엇을 솔수해서 식인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니 짐승을 이끌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래서 백성의 부모가 돼서 행정을 펼쳐서 정치를 펼쳐서 겨우 짐승을 이끌어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있으니 오제는 오는 어찌옵니다. 어찌오 그래서 오제하면 어느 곳에 있는가? 그래서 요 야도 의문으로 보겠습니다. 의문. 그래서 기위민 부모야 그러면 기는 도대체 강조로 도대체 위민 부모 앞에 나온 위민 부모 백성의 부모가 된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 위민 부모 제 하처 요 문장을 하처를 오로 바꿔서 제5를 앞으로 빼고 오제해서 문장을 만들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백성의 부모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있다. 어디 어디에 하처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리왈 시작용자 기무후호 위 기상인이 용지야.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위를 중심으로 A, 야, 위, 비, 야 문장. 위가 뭐뭐 때문이다. A 하는 것은 B 때문이다. 그래서 위가 때문이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 대신에 써이자를 쓰기도 하는데, 요 A야 B야 특히 B가 완벽한 문장으로 연결되었을 때, 요맨 앞에 나오는 할 위자나 써이자는 뭐뭐뭐 때문이다. A 하는 것은 B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님, 중리는 공자님, 공자님이 말한 것은, 이렇게, 시작용자 기무후호라고 말한 것은, 그가 사람을 본떠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리와라면, 중리는 공자. 공자님, 공구가 성과 이름이고 중리는 자가 중리라고 보면 되고 시작용자라서 처음 만들다 용을 만든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없다 그래서 없다가 나오면 뭐뭐에게 뭐뭐이 없다 그래서 후가 없다 후는 후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손이 없다 기는 아마도 후손이 없을 것이다. 요 호는 야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용은 허수아비.
수압이 용자인데, 시체 매장할 때 같이 매장용 허수아비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매장용 허수아비를 만든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마도 후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공자님이 말한 그 까닭은 뭐뭐 때문인데, 기 상인이 용지야. 그래서 기는, 여기 기는 그가, 시 작용자가 상인하면 본뜨다 사람을 본떠서 사람을 형상하여 그리고 그것을 쓰다 사용하다. 그래서 시체 매장하는데 같이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매장용 허수아비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마 후손이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을 본떠서 그것을 매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리왈 해서 시작용자 무, 기, 무, 후호 요 부분은 출전이 불명한, 밝혀지지 않은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맹자에만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가 의문스럽기도 한데, 첫째로 요 시작용자 때문에 이 때문에 순장에 풍습이 생겼다. 그래서 공자님이 그 사람은 후손이 없을 것이다 하고 비난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순장은 그 은나라 때 성행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장의 풍습이 생긴 건 아니고, 순장을 흉내낸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자주의 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순장하는 것도 나쁘지만,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매장하는 것, 그것 자체도 아주 나쁜 일이다. 하물며 사람을 짐승이 먹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발한데, 이 때문에 순장이 없어졌다. 그래서 요 문장은 비판의 문장이 아니라 그 후손이 없겠는가? 반문으로 긍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시작용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 아주 사람을 흉내내서 매장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짓이다. 이렇게 해석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하 기사 사민 기기사야. 그래서 여지하가 나왔는데, 여지하의 용법 중에 첫째로 지를 살려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네, 눈어보면 여래하, 여악하,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어찌하겠는가? 음악을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가? 그것은 어떠한가? 그래서 서술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세 번째로 어찌, 이렇게 부사로 그냥 쓰입니다. 어찌, 이렇게. 여지야, 어찌. 기는 장차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주어로 왕은, 이렇게. 왕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가 나오면 사, A, B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사민이 A고, 기기사가 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장차, 어찌
백지 왕은 이 백성, 사미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굶고 그리고 죽게 하려 하십니까? 하는 문장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굶어서 죽게 하는 건 순장의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후손이 없을 정도의 아주 못된 짓입니다 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양의왕이 지난 3장에 이어서 4장에 과인은 원합니다. 편안하게 부디 기꺼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서 하는 것과 칼로서 찔러 죽이는 것, 거기에 그것으로 하는 것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 왕이 무심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걸 맹자가 받아서 이 인과 정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정치로서 살인, 살인이 생략돼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양의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무의이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 맹자가 이어서 포유 비육하고 부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구유 비마하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고 그러나 백성은 굶은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주려 굶어 죽은 시체가 있고 이것은 짐승을 이끌어서 그래서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수상식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 이것 또한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부모가 된 사람이 행정하면서 정치를 베풀면서 면허 솔수이식인 짐승을 이끌어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오재기 위민 부모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백성의 부모 된 사람은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매장용 허수아비를 만든 자는 아주 나쁜 짓이기 때문에 후손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뭐 때문인데 그가 사람을 본떠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찌 장차 그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서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맹자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양회왕을 다시 한번 정치를 똑바로 해야지 정치를 잘못해서 사람을 굶어서 죽게 하는 것, 이것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맹자 양회왕 상편의 4장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